한 번에 많은 음식을 만들고 다 같이 모여서 먹는 설명절에는 식중독에 걸리기 쉽습니다. 냉장 냉동식품을 택배로 구매하는 경우 상온에 오랫동안 방치되지 않도록 합니다. 계란이나 육류를 만진 손으로 날로 먹는 채소 등을 만지지 않습니다. 육류, 생선 등을 조리할 때 속까지 충분히 익힙니다. 채소나 과일은 반드시 흐르는 물로 세척하고 섭취합니다. 명절 음식을 차로 가지고 이동하는 경우 차내에 두지 않고 트렁크 등 서늘한 곳에 보관합니다. 가족이 설사복통, 구토 등 식중독 의심 증상을 보일 경우 탈수증이 오지 않도록 물을 충분히 섭취하게 해야 합니다. 하지만 입이 마르거나 어지럽고 소변이 줄어 색이 진해지면 병원에 가야 합니다.